저기 촬영하게. 어? 촬영하게. 어. 근데 촬영 갔다 오셨죠? 왜요? 네. 낭만과 운치,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 거제의 명산 계룡산의 비경을 한눈에 즐긴다. 포로 수용소와 계룡산 정상을 잇는 거제 관광의 새로운 콘텐츠. 거제 관광 모노레일. 왕복 3.54km로 관광용 모노레일 중에서는 전국 최장의 거리를 자랑합니다. 탑승 시간도 40분에 달해 모노레일 관광을 충분히 즐길 수 있습니다. 거제 관광 모노레일은 한국전쟁의 아픔과 상흔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포로수용소 유족 공원에서 시작됩니다. 승차하는 순간부터 숲의 터널이 우리를 반겨주어 숲의 향기와 피톤치드의 향연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과 교감하며 자연과 하나 되는 소중한 시간입니다. 하늘에서 보면 용의 모습을 닮았고 산 정상이 닭벼슬의 형태를 띠고 있는 계룡산. 일출과 황금빛 노을이 주단을 깔아놓은 듯 펼쳐져 살아있는 거제의 식량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정상부에 있는 포로 수용소 잔존 유적지는 6.25 한국전쟁의 아픔이 서려있는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입니다. 능선을 따라 보리문 바위, 장군 바위, 거북 바위 등 기암괴석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며 감탄사를 자아냅니다. 한눈에 들어오는 고현 시가지와 장평 시가지, 점점이 이어진 60여 개의 크고 작은 섬이 수놓은 다도해의 아름다운 조망은 한편의 대하서사시를 보는 듯합니다. 거제면 군력을 바라보는 문재인 대통령 생마가 손에 잡힐 듯 눈에 들어옵니다. 몽환적 분위기에 빼어난 야경 또한 거제 관광 모노레일의 빼놓을 수 없는 관광 코스입니다. 거제 관광 모노레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잘 만들었다.